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제1회 금산 삼계탄 축제 UCC 콘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안의 특별한 삼계탕을 만들어 공모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축 삼계탕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삼계탕 자료로는 일반 삼계탕과 똑같습니다. 근데 자축을 끓일 잣 250g과 찹쌀가루 100g이 있으면 됩니다. 잣을 먼저 불려놓습니다. 닭에 지방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수삼도 씻고 다른 부재료도 준비합니다. 국물은 삼계탕 시판하는 삼계탕 부재료를 이용했습니다. 요새는 정말 재료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삼계탕 재료를 모두 압력밥솥에 넣습니다. 잣죽을 이용하기 때문에 찹쌀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압력솥으로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잣과 찹쌀가루로 국물을 이용하여 잣죽을 쑤었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눌지 않도록 저었습니다. 이색 삼계탕으로 잣죽과 삼계탕을 먹으니 영양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아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일단 삼계탕을 끓이기 전에 잣죽을 물에 불리고 있습니다. 225g입니다. 닭에 지방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깨끗이 닦았습니다. 수삼과 나머지 재료들을 깨끗이 씻고 있습니다. 삼계탕 재료로는 시판 국물 재료를 썼습니다. 뽕나무, 음나무, 황기, 대추, 당귀, 오가피까지 있는 정말 훌륭한 재료였습니다. 압력밥솥에 모든 재료를 넣고 끓입니다. 잣죽을 이용할 것이므로 찹쌀을 넣진 않았습니다. 잣을 절구에 빻고 있습니다. 압력밥솥을 이용하여 조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잣죽과 찹쌀가루 국물을 이용하여 잣죽을 끓입니다. 나무 주걱으로 눌지 않도록 끓이고 있습니다. 잣죽과 삼계탕을 같이 먹으니 영양이 더욱 풍부한 삼계탕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삼계탕에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